국회 제출은 아직 안 하셨지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엄격하게 그런 요건을 따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략기획의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결정 문제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요. 최저임금 상위 범위에 있어서 주휴 시간을 갖다 공모해서 삭제하는 등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논의되어야지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점, 해외의 소득을 갖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클로즈 하나 갖고는 정말 언발의 오송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다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빨리 예, 오늘 원내대표님을 찾아뵌 목적은 최저임금법하고 탄력근무제 단위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원내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최저임금법 개정은 사실 저희가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좀 개편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잘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본주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개편 작업이 이번 4월 5일 날 본회의에서 꼭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곡하게 요청드리러 왔고요. 탄력근무제와 관련되는 단위간 확대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정말 하루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주고 더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4월 5일날 특정 좀 이 법도 통과 직사하는 자리 말씀을 간절히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추경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가 추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4월 하순경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탄력근로시간제 최저임금법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의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되어 있는 계도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터별 이외는 아니고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이었고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돼서 개인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개정 시까지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진정 고사 고발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어떨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렵게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간에 합의를 이룬 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안으로 반영해서 입법이 이루어졌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한 정부가 낸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논의 구조가 시작이 되었지만 조금 저희 당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다른 것과 좀 같이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뭐 섭섭한 거는 우리 부총리께서 그냥 바른당 원내대표 만나셔갖고 뭐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차례 들은 적은 없고 아니 그래서 저 정부나 여당이나 이 야당 탓을 그냥 똑같이 해갖고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대표님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제가 언론이 잘못 쓴 건가요? 4월 5일날 마지막 본회의가 3월 임시회 본회의가 있어서 월요일날 4월 5일날 좀 찾아뵈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회의 대표님을 본인이 이렇게 똑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지방에 계셨습니다. 저희도 제일 먼저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제일 안개 찾아왔는데요. 뭐 저희는 이렇게 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대표님께서 그게 좀 서운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좀 그건 죄송합니다. 뭐 다른 적은 아니고요. 정말 가장 먼저 찾아뵈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5일 날 4월 달에도 또 임시국회가 연이어서 있을 거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마지막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날 이 두 법안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대표님께 간곡하게 좀 협조 요청을 올립니다. 주요 수단부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예, 주요 수단부 다시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태일 의원님 말씀. 네, 뭐 굉장히 급해져서 오셨는데 지난 일을 가지고 뭐 그래서 다 잘잘못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경제를 살리는 대책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다. 이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쭉 논의를 해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안이 이미 나왔을 수가 있다. 그런데 경산회의에서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국회에다가 지금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3월 말로 이 계도기간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월 말 지나면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오셨지, 3월 말 넘었으면은 그럼 계도기간을 다시 또 좀 연장한다든가 어떤 대책 아무것도 없이 국회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점 말씀드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은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지금 모든 혼란이 벌어지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껴놓고 결정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결정구조만 이원하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이 정책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바꾸겠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근로자들한테는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업인들한테 기업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빼앗고 이런 식의 정책이다. 이 정책을 바꾸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신 일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면은 사실 경사노위에서 군가위까지 거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한 측면이지만 사실상 경사노위 군가위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탄력근로제에 관한 그 단속 관계는 아마 법 개정 완료 시까지 유예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계도 기간이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고 있거나 또는 도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 단위기간이 짧아가지고 법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보완할 때까지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 없이 사람을 종업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도 당장 저희가 감독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한 5월, 6월경에 한 정상적인 감독 절차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경우에도 이런 것은 제도 변경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 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현대 간사님 말씀 한마디. 네, 지금 고용노동 소위에서 저희가 지금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부총리와 노동부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침 그 자유한국당이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그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섭섭하고 부총리와 장관께서는 현장을 나가보시라. 제가 이번에 그 보궐선거 기간 동안 창원에 가보니까 참 참혹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그리고 벌써 우리 그 정책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연말에 끝났을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기간이 임박해 와서 마치 한국당이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야당이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노동 소위 관련돼가지고 그 한노위 간사인 저에게 모든 임하셨습니다. 그 소신껏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산업 현장 가서 이렇게 듣고 보고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만 밀어붙이듯이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위 기간 확대 관련돼가지고도 한국당은 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를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노동자들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가지고 특별 현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어떤 중앙에 있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묻혀버리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듣고 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고 도입요건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뭐 4월 뭐 5일날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오늘 밤을 새서 논의를 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물론 그 주휴 시간 관련돼서 분모에 너무 인해가지고 분자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기업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가지고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신중히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해서는 안 된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하죠, 비공개.